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4회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프닝이죠. 1차 시 진행할 거고요. 1단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수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걸 보는 친구들은 이제 복습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1차시고 교과서는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겠죠? 요만큼만 가면 되지 않을까? 9쪽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쪽에서 9쪽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도입이고요. 세계지도가 먼저 보이죠. 세계지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대륙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바다죠. 이게 바다고 이게 대륙인데 뭐랄까 색깔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얀 것들은 무엇일까? 좀 이게 좀 진한 색들은 뭘 의미할까? 좀 이게 노란색, 하얀색들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눈치채시고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얀색은 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은 산맥이 있는 부분이에요. 좀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하면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건조한 부분이죠. 사막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 우리나라 대륙이 이제 한반도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일본, 중국. 아는 나라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캐나다, 미국, 브라질이 있죠. 아래를 보면 이제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대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진이 좀 깨져서 이걸 여러분들 아예 다시 나오네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라고 나오고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본은 이제 지구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축소해서 나타낸 모습이죠. 약간 축이 휘었기 때문에 우리 과학에서 배웠겠지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지구의 축이 휘어서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전통 복장이 나오고 있고요. 핀란드의 통나무집 그리고 한중일 예술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뒤쪽에서 약간 볼 수 있겠지만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그래서 약간 더운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추운 나라인 것 같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세계 여러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뭐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다르며 환경과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세계는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후라는 용어를 좀 배운 적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날씨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기후는 이제 하루 이틀의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10년, 2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의 이제 흐름을 말하는 날씨의 흐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과 음식을 먹는 도구를 비교해보고 그 특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콩을 먹고 그리고 또 플랜틴 얘는 요리용 바나나라고 하고요. 쌀밥과 포크. 포크는 이제 사용하는 포크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프랑스는 이제 바게트 빵 우리 알고 있죠. 바게트 빵 겉에는 좀 딱딱하고 속에는 좀 촉촉한 그런 빵이죠. 그리고 2번은 닭고기 요리고 3번은 감자 그리고 파프리카를 먹고 5번은 오이가 있고요.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다 정도가 되겠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소고기 요리, 그 다음에 콩, 쌀밥,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밀과 버터로 만든 전통 과자인 케사리 피르니라는 요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이절임, 커드. 커드는 치즈를 좀 연하게 굳힌 거인 것 같아요. 쌀밥과 렌틸콩 수프, 숟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각 나라의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과 음식을 먹는 도구가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장 다른 건 이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다
받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때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음식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음식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르기 때문인 거고. 또 어떤, 그니까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그, 뭐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했다 이런 느낌. 뭐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밥을 먹어야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비행기 탑승권 도착지 칸에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써봅시다 해서 탑승구 게이트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인천에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배우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선생님은 뭐 뉴질랜드에 가고 싶은데요. 뉴질랜드라고 쓰면 이름은 선생님은 이제 달세뇨라고 쓸 거고요. 이제 비행기마다 편명이 있죠. 그리고 탑승 시간하고 출발 시간이 달라요. 왜냐면 탑승을 한 다음에 좀 확인하고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착지는 이제 뉴질랜드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뉴질랜드의 어디 도시로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서울 인천이라고 나오냐면 이제 서울 공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탑승구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공항에. 그리고 여기 보면 24번 게이트라고 써 있고 이제 자리는 24D. 아마 이게 뭐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가 보통 3 그다음에 또 3. 이렇게 작은 비행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유럽으로 가는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363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좌석이 이제 창문을 볼수 있는 좌석이고 여기가 통로가 되는 거죠. D면 이제 아마 멀리 가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 통로의 가장 왼쪽 끝 자리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달세뇨라고 써야 될것 같고요. 선생님이 가고 싶은 곳은 뉴질랜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뉴질랜드에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 뉴질랜드 공항이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뉴질랜드 공항.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 이제 국제공항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오클랜드 국제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국제공항.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도착지를 뭐 오클랜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약자로 많이 써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ICN이었나? 뭐 이렇게 써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인천공항 약자 이렇게 검색하면 되네. 인천공항 약자 이렇게 쓰면은 ICN이네요. ICN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오클랜드 공항이니까 오클랜드 공항 약자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오클랜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나오나? 공항 코드 안내가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공항 코드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많이 있네요, 그렇죠? 국내선 는 인천은 ICN 뭐 김포는 이렇게 있는데 해외 공항을 보면은 대만 뭐 마카오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와 일본 엄청 많네.
선생님이 어디 본다 했어요. 선생님은 아시아 말고 어디 보고 싶었냐면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고 싶었는데 아시아 말고 동남아시아 말고 남아시아 말고 서아시아 말고 북아시아 말고 중앙아시아 말고 유럽 서유럽 말고 중부 유럽 말고 동유럽 말고 남유럽 말고 북유럽도 말고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뭘 눌렀니 또? 북유럽 말고 아프리카. 왜 오세아니아 되게 늦게 나온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나오네요 드디어. 그다음에 뉴질랜드 보면 오클랜드 공항이 AKL이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AKL.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도착지 여기다가 AKL 이렇게 오클랜드 공항이라고 쓰면 되죠. 도착지는 오클랜드가 되는 거야. AKL. 이제 출발지는 ICN 인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는 척을 하고 싶다면 이 약자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아는 척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기 보면 호주는 시드니 국제공항은 뭐 SYD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가고 싶은 나라와 관련해 알고 있거나 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뉴질랜드는 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막 엄청 아름다운 나라라 그래서 그리고 뭐 알고 싶은 것은 딱히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요 관광지를 알고 싶다. 이 정도는 한번 알고 싶은 것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아, 뉴질랜드를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1차 시는 어차피 그 단원 도입이다 보니까 금방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서 그리고 이제 지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